네, 반갑습니다. 양 바리스타입니다. 예. 그래요. 오늘은 뭐 담백하죠. 은은하고. 고구마 라떼를 시원하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아이스 고구마 라떼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. 재료는 간단합니다. 만드는 방법도 아주 간단하죠. 그리고 이거는 뭐 양을 조금 덜 넣어도 더 넣어도 워낙 고구마 향 자체가 맛이 자체가 무난하기 때문에 맛에 큰 편차는 잘못 느낍니다. 그래서 오늘은 고구마 이 파우더 시중에서 판매합니다. 고구마 파우더 한 60g 정도 오늘 60에서 한 70g 정도 필요합니다. 그다음에 아무래도 아이스기 때문에 단맛이 조금 필요하기 때문에 요 카페 시럽 반 펌프 한 5ml 정도 오늘 사용을 하겠습니다. 우유 한200 정도 필요하고요. 12온즈 아이스컵을 이용을 합니다. 가거름 한 6개에서 7개 정도 사용을 하고요. 저는 한 7개 정도 쓸 겁니다. 그리고 뜨거운 물이 살짝 필요하죠. 뜨거운 물이 필요합니다. 파우더를 좀 녹여줘야 되니까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먼저 컵에 파우더를 담습니다. 여기 50, 여기 70 정도 되겠죠. 그리고 이 상태에서 시럽을 조금 단걸 좋아하시는 분은 시럽을 조금 더 넣어도 됩니다. 시럽을 한요 정도, 한반 펌프 넣어주죠. 그리고 물을 조금 넣어줍니다. 물을 조금 넣어서 이걸 혼합을 시켜줘야 됩니다. 이 파우더가 생각보다 잘안 녹아요. 열심히 좀 저어줘야 됩니다. 그래서 따뜻한 물을 이용을 하죠. 뜨거운 물을. 찬물에 뭐잘 녹는다고는 하는데, 먹었을 때 파우더가 알맹이가 씹히는 경우가 좀 있어요. 뜨거운 물을 좀 이용을 해서 녹이는 게 가장 제 생각엔 좋은 것 같습니다. 이 상태에서 우유를 부어주죠. 우유를 부으면서 계속 저어줍니다. 그죠? 잘 섞이고 있습니다. 자, 요 상태에서 이제 얼음을 넣어주죠. 자, 얘는 온도를 낮춰야 되죠? 얼음으로. 계속 저어줍니다. 거품기가 편해요, 생각보다. 어차피 카페 하시는 분들은 다 하나씩, 뭐 집에도 하나씩은 다 있을 테니까. 자, 온도가 점점 내려가고 시원해지고 있습니다.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. 맛을 봐야죠. 아, 색깔 좋죠? 아, 고구마 향 진짜 좋네요. 아, 이건 뭐 먹어줘야죠, 한번. 맛있네요. 시럽을 안 넣으셔도 되고요. 근데 조금 달달한 거, 좀 달게, 달짝지근하게. 그렇다고 그 시럽을 넣었다고 그래서 그게 뭐 고구마 향을 해치거나 맛을 변형시키고 그러지는 않습니다, 지금. 그냥 그 식감을 더 좋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. 안 넣어도 됩니다. 진짜 맛 좋네요. 담백하고. 오늘은 아이스 고구마 라떼였습니다.